저기 어제 일 말인데 너도 잘 알고 있지? 나꼭 결혼해야 하는 거.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. 회장님은 연애 같은 거 안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어제 일 신경 쓰지 마세요. 와이프랑 연애 결혼인가? 예? 그럼요. 그러니까 한 3년간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짜라라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렇게 싹 넘어갔죠. 그걸 어떻게 넘어갔어? 예?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계기나 사건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. 아니 그야 제가 용기를 내서 키스를 딱 했죠. 그 관문만 넘어가면 고속도로 일사천리잖아요. 그래? 아니던데. 예? 아니 그 내 말은 뭐 꼭 그렇겠냐라는 거지. 꼭 그런 거 맞거든요.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쭉 그래왔습니다. 그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. 뭐 억지로 했다든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했다든가 한마디로 진심이 없는 키스에 아주 나쁜 예. 나쁜 예? 특히 그런 경우에는요 키스 후 여자들의 반응이 아주 싸해지죠. 찬바람이 쌩쌩쌩 시베리아. 여자들은 아주 똥 밟은 기분이거든요. 아, 내가 저런 놈과 키스를 하다니. 어휴, 내가 미쳤지. 후회 막급에 아주 기분 더럽고 그놈과 닿더니 입술을 막 뜯어버리고 싶고. 야! 죄송합니다. 말씀 중이신지 모르고. 그냥 말해. 네. 청첩장 디자인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건 청첩장 인사말이고요. 몇 가지 문구를 뽑아봤는데 그중에 회장님의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세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도치 않은 첫 키스처럼 만났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만남이 된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. 한 사람이 주저앉아오면 일으켜주고 잠들 수 없는 밤이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랑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? 이건 누가 썼어? 윤나라 씨요. 윤 비서가 의외로 글솜씨가 되더라고요. 네가 써. 아니 추억 같은 글들을 놔두고 왜? 다 엉망진창이야. 네가 써.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.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어? 죄송합니다.
꼬인 상태를 푸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. 자존심, 부끄러움, 어색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.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.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. 용기를 내는 일이. 먼저 들어가세요. 전 차에 가 있을게요. 뭐 하는 겁니까? 보면 몰라요? 뭐?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 좀 해줬습니다. 미미랑 삐그덕거리니까 이번엔 노선을 확실하게 갈아타겠다. 이 상황에 그게 궁금합니까? 나 같으면 윤다란 씨가 왜 울고 있는지, 누구 때문에 우는지 그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. 이봐, 난 적어도 미미한테 다른 여자랑 하는 내 결혼식 준비해달라고는 안 할 겁니다. 윤다란 씨 지금 심정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어요? 뭐든지 이론에 빠삭하다고 아는 게 많다고 했죠. 하지만 역시 실전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.